대형교회 목사들이 거리로 나선 이후 1인 시위 참여 목사 김은성, 이재훈, 한기체, 이찬수, 고명진 목사 1인 시위에 참여를 예정한 목사 이기용, 이영훈, 김정석, 김은호 목사를 소개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거리로 나선 대형교회 목사들의 파격, 이재훈, 이찬수 목사 등 최근 국회 앞 1인 시위. 향후 이영훈, 김정석, 김은호 목사도 나설 예정. 평소 시위와 거리 멀었던 그들 왜 나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만큼 악법이라는 것.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한마음이 됐습니다. 최근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에 유명 목회자들이 나섰고 앞으로도 나설 예정입니다. 그간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왔던 이들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린 건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김은성 목사였습니다. 그는 지난 9월 29일 아침 이 시위에 나서 국회를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진평연이라는 단체의 대표회장도 맡고 있죠. 당시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신앙의 연장선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인 시위에 참여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을 소개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중앙선결교회 한기체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등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재훈 목사와 이찬수 목사의 시위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죠. 앞으로도 다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12월 1일 신길 선결교회 이기용 목사, 12월 12일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 12월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원 목사, 12월 26일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12월 29일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등이 나섭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보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그간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시위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목회에만 전념한다는 것이 교계 안팎에서 그들을 보는 시각이었죠. 여기에는 논란을 만들지 않고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몸을 살린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변 시선을 무릅쓰고 교회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하자 매우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만큼 용납할 수 없는 악법임을 이번 대형교회 목회자 릴레이 시위가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건 결국 차별금지법안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이상한 법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4개 법안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특히 장혜영 의원안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죠. 의회 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이것이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비판을 제한함으로써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아침 1인 시위에 나선 고명진 목사는 지금은 아마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오고 싶을 것이라며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목사다. 성경이 반하는 가치관을 입법화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적용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기런평 교수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서기 어려운데 용기를 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니까 큰 힘이 된다며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용기를 낼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길 교수는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시위 현장에 오시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차별금지법을 실질적으로 막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시위에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은성, 이재훈, 한기체,
이찬수, 고명진, 이기용, 이영훈, 김종석, 김문호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